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는 26일 결정될 미국 아카데미 오스카상 여우조연상 수상에도 기대감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여정윤 for Minari.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놀라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여정윤 and I don't know how to say. I'm very honored to be nominated. I'm the winner now.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 역을 맡았던 윤여정 씨가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첫 수상입니다. 영국 아카데미는 영국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가 주최하며 미국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와 함께 영미권 최고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윤여정 씨는 화상으로 진행된 수상 소감에서 특유의 재치로 영국인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Every award is meaningful, but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필세에 대해 애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나리로 73살의 노배우가 받은 상만 60여 개, 미국 배우조합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석권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오는 26일 열릴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한편 미나리는 영국 아카데미의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등 6개 부분에서 후보로 올랐지만 여우조연상만 수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